아우, 주말 뉴욕 증시는 또 하락인데 이번엔 고용지표 쇼크에 하루 더 알아두었습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 밤에 발표 나자마자 긴급 진단으로 속보로 정리해드렸으니까 뭐 이번에 실업률이 4.3%까지 급등해가지고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의 경우는 예상치 대비 40%나 미달을 했다. 근데 이걸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이제 후려쳐버렸다. 이렇게만 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불과 3박 4일 전, 그러니까 FOMC 성명서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경제 지표는 어익선. 그러니까 어글리하면 어글리할수록 좋다. 왜? 연준 금리나 의지를 더 자극할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관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계속 반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미 현재 뉴욕 증시에는 9월 FOMC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priced in, 즉 가격 반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9월 금리인하에게 그까지 0.25%포인트 요 정도로는 지금 주가가 합리화가 안 된다. 그럼 적어도 올해 9월, 11월, 12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3번 연속 금리인하 아니면 당장 9월 달에 금리인하를 빅스텝으로 0.5%포인트씩 깎아줘야 된다. 이런 지금 땡깡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미화해서 표현하면은, 야, 이미 9월에 연준 금리 인하로 불어날 그 유동성 풀릴 거 전부 다 땡겨서 썼는데, 쓰는 김에 인심 좀더 쓰쇼. 뭐 이런 뻔뻔한 투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생색정보통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지난주 라이브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정치경제 그 시간에 공부 조금만 하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온다.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당연히 경기 부양의 목적이 최우선인데, 그 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이게 타당한 조치냐. 그럼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다 알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따질 분들이 계시죠. 야, 그래서 너는 그럼 9월 FOMC 그 9월 18일까지 앞으로 45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금부터 내리 하락만 한다는 소리냐.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빅스텝이든 스몰스텝이든 하여튼 결심을 굳힐 거란 소리냐. 그럼 도대체 주식시장에서는 차떼고 포떼고는 뭐가 남냐? 그까지 0.25%포인트 금리 인하 얻어내려고 주가 지금 다 깎아 먹자는 거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요구대로 정말 9월에 연준이 통 크게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하를 때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아직은 22% 정도고요. 그다음 올해 FOMC가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3번 남았는데 이때 스트레이트로 3번 연속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은 현재 97%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하고 과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지난주에 우리가 페드워치 매일매일 지켜봤다시피 이미 99%, 99.7%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때마다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이미 연준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지난주 FOMC 성명서랑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다 확인이 됐고요. 근데 정작 미국 말고 주변국들, 특히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우리 K증시에서 지금 곡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게 과연 이게 미국까지 울려 퍼질지 이게 또 중요한데, 우선 일본의 경우는 BOJ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완전히 시퍼렇게 멍이 든 지금 상태인데, 근데 그동안 월가의 N캐리 자금이 주로 채권 시장에 많이 갖다 박혀 있었던 만큼 이제 월가 금융사들이 일종의 헤지 포지션으로 들고 있던 엔화 자산, 결국은 엔화 표시 자산이라는 게 일본 국채랑 주식인데, 뭐 일본 국채의 경우는 수익률이 워낙에 형편없으니까 여기 일본 증시는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외국계 자본이 팍팍 쪼개지는 중이고 지금. 그래서 과연 일본 정부가 지금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데 정작 자기네 주식 시장은 완전히 나락가고 여기서 소비 심리 내수 경기 다 죽어버리면은 이게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한때 그 자산 규모 전 세계 3위 안에 들었던 중국 안방보험이 갑자기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미국 그 현지 SNS에서는 야, 이거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 금융위기 초창기하고 분위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사들은 그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또 보험금도 지급하고 이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부동산 쪽에서 우발 채무들이 또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안방보험도 이걸 못 버티고 무너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7월 15일에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중전회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개막과 동시에 중국 지방 부실은행 통폐합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중국 내부 관영 언론 이런 데는 쉬쉬하고 있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때렸는데, 아니 근데 영국은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고 얘네들이 뭐 007의 나라라서 그런가, 하여간 탐사 보도랑 어디서 소스 캐내는 거는 그냥 전 세계 어디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탑이야 영국 애들이. 하여간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번 중국 지방 부실은행 통폐합의 대상이 주로 농촌 지역 은행들이었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단위 농협 이제 이런 쪽이죠. 아 이건 절대 우리 그 지역 농협들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약간 브랜치 이렇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소규모 농촌 지역 은행들이 3,800곳이 있는데, 이게 전체 은행 자산의 13%를 차지하고 총 규모가 55조 위안, 우리 돈으로 1경 500조 원으로 진짜 위안이 삼을 수가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 중국 GDP 전체의 40%를 육박하는 규모죠. 55조 위안. 근데 여기 지금 살생부가 돌면서 통폐합이 막 시작돼가지고 현재 살벌하게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산 상각도 포함이 되는데, 뭐 다른 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 구이저우성이라고 하는 마오타이 그룹이 대주주인 구이저우 은행은 지금 파악된 부동산 개발 사업 대출 부실률이 4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또 시작되는 거냐? 아니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공산당 일당 체제의 계획 경제 사회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의 지난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금융위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결국은 윤전기 돌려가지고 이제 위안화 막 미친 듯이 찍어내서 이걸 다 떼어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그것도 기준금리가 5.5%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LPR 기준으로 금리가 3.45%. 이미 2%가 넘게 차이나. 근데 여기서 위안화를 왕창 찍어내는 데다가 금리까지 미국이 2%포인트 높은 상황이 되면은 위안화가 결국 또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럼 위안화 가치는 이제 또 유지되는 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비록 뭐 0.25%포인트든 0.5%포인트든 하여튼 폭은 당장은 작아도,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그 추세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작은 플로우가 나타날 거라서 중국도 곧바로 이제 금리 인하 내지는 지준율 인하 또는 레포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인민은행이 민간 채권 이제 잡아주고 돈 밖으로 풀어주는 이런 수단을 동원하면서 유동성 완화에 나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지금처럼 일본 증시 폭락하고 일본 국채금리 이상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미루든가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않을래? 무송부로 하지 않을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국채의 경우는 이자만 현재 100조씩 매년 내고 있는데, 앞에 말한 대로 물가, 그러니까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워먹는 그런 수가 또 있어요. 물론 이제 대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이제 엔저 상황이 그래서 나쁘진 않은 거죠. 왜? 타 국가 그 화폐 가치 대비해서는 전체 부채 액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 BOJ는 절대 그런 이제 근시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맨날 화산 폭발 지진 발생하고 뭐 그 저성장이 어쩌면 난리인데도,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보유하는 게 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까지 이제 완화로 다 들어가면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 바로 이제 유동성의 향기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이제 취해가지고 아따 기분 좋다 이렇게 이제 갈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지금 바이든이
이제 재선은 뭐 포기했지만 임기가 이제 내년 1월 말까지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이든이 사퇴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 여기서 이제 과연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를 방치를 하겠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K증시 관련 이슈로 넘어가가지고 지난주 에코프로 실적 전후로 이제 반등 나왔던 2차 전지주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지금 청라 그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난 거는 아 이건 너무 지금 뭐 운을 떼기조차 저는 좀 두려워가지고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뉴욕 증시 에코프로 위상인 앨범알 여기가 뭐 리튬 생산량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 건다 아시고 여기 지난 2분기 실적에서 1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억 정도 손실이 났고 대신에 그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매출이 그나마 만회가 된게이 정도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앨범알이 주말에는 호주의 그 수산화 리튬 공장 인력을 40% 감축하고 또 증산을 위한 그 설비 구축을 원래 2027년 완공 예정에서 2030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이었나 여기 앨범알이 당시 1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규모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그때 이제 아 드디어 바닥인가 이거 완전히 사장님 미쳤어요 세일급의 박앤세일 아닌가라고 유상증자 받고 들어간 분들 또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청라 전기차 사고에 대해서는 또 저거 저놈 전기차 찬스만 있으면 깐다고 또 그런 지적이 있을까봐 일단 지금까지 확인이 된 팩트로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청라 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벤츠 전기차 EQE에서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보도가 나오기에는 우선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는데 시간이 걸린 데다가 금요일날 우리 K증시 완전 박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 그 벤츠 EQE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그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는 다행히 중국 CATL 제품이었습니다. NCM 그것도. 하여간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 경보기 울리니까 일단 직원들이 소화기로 이제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못 꺼요. 그래서 당연히 실패했고. 그러면서 그 불이 막 번져가지고 옆차, 앞차, 뒤차 다 번지는 동안 이게 거의 이제 재난 상황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그 동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그 새벽부터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파트 한동 전체가 그냥 유독가스로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일단 그동 주민분들은 전체 200명 정도가 대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독가스를 마신 사람들 주로 이제 어린이들하고 노약자가 많았는데 그분들 바로 병원 실려갔고 하여튼 그동 전체는 뭐 문틈 창문틈 그냥 유해가스가 집안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그 지하주차장이랑 가까운 저층의 경우는 뭐 완전히 뭐 당시 집 밖으로 그분들은 나가지조차 못하고 소방사다리로 구출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의 모든 세대 한 4천 명 정도가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이제 대피했고요. 또이 사고가 난 동이랑 멀리 떨어져 있던 동 일부는 전기, 가스, 수도까지 다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패닉이 오고 난리 났죠.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공용 공간 창문들이 다 전동식이라 정전되면 이것도 문도 안 열려가지고 막 유리 깨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게 깨지냐고. 그래서 막 하여튼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그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불이, 중간에 뭐 화재 진압 못하고 그냥 홀라당 다탈 때까지 그냥 뭐 지켜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더 이상은 탈게 없을 때까지 그냥 무려 8시간을 진짜 도자기 굽듯이 지하층 전체에 있는 모든 걸다 구워버렸는데 바로 어제 경찰, 소방, 구청 이렇게 이제 3자가 나와가지고 합동 감식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온도가 무려 1,500도까지 치솟아가지고 거의 배관이랑 철근까지 다 손상을 입었다는데, 일단 뭐 이번에 피해자분들 안전하게 대피를 하셔가지고 현재 병원 치료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전에 9.11 그 사태 때 워트레이드 센터가 도대체 왜 무너져 내렸느냐? 아니 비행기가 갖다 충돌하면은 그 층만 깨졌었는데 그게 왜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항공유로 건물에 불이 붙다 보니까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청라 아파트 그 동은 지금 뭐 철근이 아예 녹아버린 정도는 아니고, 열이 이제 1500도면 당연히 철근이 약간 휘어지는 거 다음에 콘크리트도 이제 1500도에 구워지면서 팽창을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열이 식으면서 수축이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 사이의 어떤 점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전체 강도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그럼 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일단 학교 운동장하고 공공시설, 체육관 이런 데로 대피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재민 생활하고 계신데, 이 지금 35도 이 날씨에, 그럼 이제 다시 언제 집으로 들어갈지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 더위에 노숙 비슷하게 지금 한 데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잔인하지만 이 와중에 한 가지 이제 엑시트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이제 여기 아파트 그 안전진단 5등급 나와가지고 재건축 바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조금 깨름직해도 다시 그 집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그 아파트 화재 보험하고 그 벤츠 자동차 그 자동차 보험사랑 하여튼 뭐 거기 다 타버렸으니까 거기도 다 자동차 보험 들어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보험사끼리 일단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 범위도 이게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발화에 대해서 제조사 책임으로 벤츠랑 CATL이랑 또 싸우거나 아니면 양쪽을 상대로 주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약간 뭔가 알러지 반응이랄까? 그래서 여기 청라 말고도 지금 전국 아파트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막 회의 열리고, 이제 그 BMW 옛날에 그 520D 불자동차 사태 그때처럼 아예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입차를 금지한다고. 아니,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전부 지하에 있는데 충전은 그럼 어디서 하고 또 타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존 전기차 보유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여지가 있죠. 또 약간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게 또 우리 K증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도 당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역시 전기차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혹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날씨처럼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에서 화재가 난 거라면은, 야, 이제 무더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우리 광복절 때까지 계속 이 정도 더울 건데 유사한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해서 K증시에도 뭐 반사 이익을 받을 그런 종목이 뭐가 있냐. 뭐 불이 안 나는 전고체의 배터리 아니면 황화 리튬 이쪽? 근데 지금 섣불리 그런 수혜주에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 리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 침윤 소화 약제 이쪽도 사실 당장 뭐 반짝 수혜는 볼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러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수요 감소인데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 러나, 반갑습니다. 주말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진짜 습도도 그렇고, 불쾌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꾸 전국적으로 평소 이제 좀이 오락가락 하는 놈들이 막 칼부림에 몸부림에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아이고, 지난 주말 우리 K증시 박살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유일한 위로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선전, 금메달 막 지금 막 해오는 거, 이것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FMC가 끝난 후로 목금 토일 이렇게 지금 4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지금 피로도는 FMC가 한 3주 지나가지고 3주 내내 시달린 것 같은 그 정도 피로감이야. 거기다가 이제 지난 그 7월 달부터 트럼프 펌프질로 이제 급등하면서 1억이 넘네 만에 하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도 주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빠는 SK하이닉스, 엄마는 그 청라지구 아파트의 갭투자했어. 그리고 자녀는 코인. 그리고 또그 집에 입주해 계시는 조선족 그 일하는 분은 중국 농업 그 지역은행에 예금을 해놨다. 만약 이렇게 이런 집이 진짜 있다면은
정말 이번 주말에는 집안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이제 살벌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 주에는 과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치매성 그 반등이라도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은 맞고요. 또 이제 지난주 네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번 FOMC에서 9월 금리나 얘기가 나오면은 그 자체로는 호재일지 몰라도 이미 현재 주식시장에는 120% 선반영이 돼 있다고. 그래서 또 소산유팔,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금 비중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분들께는 또 새로운 한 주가 기다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거는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워싱턴 이제 상황인데 트럼프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뭐 경기 침체든 둔화든 하여간 최대한 주식시장이든 경기든 막 엎어지기를 바라고 있어, 지금. 일단 그래야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을 공격할 수가 있어서고, 또 다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최대한 증시도 경기 사이클도 망가져 있든가 하여튼 무조건 저점에 있어야 본인이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유동성 풀고 막 돈 찍어내면서 이런 거 다 들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임 초반부터 경제 분야 막 공치사를 바탕으로 신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FOMC 후폭풍 이틀 차에다가 고용지표 쇼크까지 전해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금요일에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당장 우리 월요일 개장 주변에서는 미국 선물지수 반등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K반도체의 경우는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인텔, 사실 요거 때문에 우리 K반도체도 금요일날 같이 똥물을 뒤집어 썼는데, 이 인텔이 우리 이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열린 본장에서도 실적 발표 후 시간 후에 거래만큼 그대로 26% 완전히 급락, 떡락, 개폭락 나와버렸고요. 이것 때문에 같은 뭐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브로드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주말에 추가된 재료가 뭐냐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찌라시라고들 얘기했다가 결국 미국 테크 전문지 디인포메이션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아이고 씨,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이게 지난 3월에 그 젠슨 황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있게 막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공개했던 그 신제품인데, 여기서 설계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엔비디아 측이 이걸 그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대만 TSMC 측에 생산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웰의 경우는 아직 출하 전이기 때문에 대신 선주문 해놨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는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아버렸는데, 그 블랙웰의 결함이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정작 사용자 측에서 샘플을 쓰면서 이거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약간 자진납세격으로 통보를 해줘서 알았다는 거고, 근데 그 엔비디아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안 게 아니라 이제 위탁 생산하는 그 TSMC 엔지니어들이 이거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수율이 이게 왜 떨어지냐, 그래서 나름 치밀하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측의 설계의 결함이었다고 지금 밝혀진 거라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엔비디아 측은 정확하게 시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하청받는 TSMC야 뭐 만들려면 만들고 공장 뭐 멈추려면 멈추고 돌리려면 돌리고 막 그런 이제 단순한 갑을관계가 아니냐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치열하게 좀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4분기로 예정됐던 이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 시기에 지장이 생길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출하 시기가 올해 4분기가 아닌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일단 이런 와중에도 월가 애들은 뭐 일부는 휴가를 갔겠지만 하여간 쉬지 않고 우리 K증시 관련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역시 조비어천가는 오늘도 거의 돌림노래식으로 이어집니다. 조비어천가 뭐냐고요? K조선업종에 대해서 먼저 JP모간이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기존 20만원을 이번에 26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HD 현대 미포 역시 목표가 상향인데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오버웨이, 비중 확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UBS에서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건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먼저 2분기 신규 수준은 좀 부진했다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UBS 자체 추정치를 207%나 초과하면서 1960억을 찍었는데, 이것도 서프라이즈였지만 그 이후 7월 월간 수주 금액만 16억 달러로 기본적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주 잔고 기간. 이게 여전히 3.3년으로 역시 안정적이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69%를 벌써 이 HD 현대중공업은 달성을 했고, 그럼 이제 UBS 측에서도 올해 12월까지는 그 수주 목표 무난하게 뭐 달성 가능하다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목표가를 기존 17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2만 원으로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2차전지 K배터리로 넘어가서 역시 JP모건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 OPM,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전망을 하향한다. 그래서 비록 이 OPM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 2%대에서 2분기 5%대로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원통형 배터리 출하량이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3분기에는 출하량 3% 추가 감소를 전망한대요. 그 결과 2분기 80기가와트식급 폴란드 공장이 이제 거의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폴란드 공장 역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됨에 따라서 손실률이 한 자릿수로 다시 줄어들기는 할 것으로 JP모건은 기대하고요. 거기다가 지난 6월 이제 르노에서 8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전기차 배터리 주문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바로 폴란드 공장에서 내년 1분기부터 출하될 예정이라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LFP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지금 의사 타진 중인데, 이것만 성사되면은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은 기대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의견 중립이지만 목표가를, 와, 난 상향인 줄 알았는데 기존 43만원에서 이번에 33만원으로 후드려 폈네요. 아니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목표가 패버리는 무슨 다중인격장애 같은 결론이죠.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JP모건은 그 다음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기존 55만원에서 이번에 40만원으로 역시 후드려 패면서 대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침 이제 같은 날 골드만삭스도 이 삼성 SDI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기존 73만원 이건 좀 오바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63만원으로 내렸지만 여기도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입니다. 또 이제 같은 날 CLSA 증권도 달려들어가지고 삼성 SDI에 대해서 2분기 실적도 부진했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 요소가 아직도 다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섹터 간 순환매 외에는 아직까지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결론. 그래서 삼성 SDI 기존 목표가 40만원을 이번에 36만원으로 깎아버리고 투자 의견 홀드, 즉 중립이네요. 홀드라고 쓰고 홀대라고 읽는다. 자, 이어서 이제 K2차전지 기업 중에서 외국인들한테 특히 미운 털이 박혀버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기존 목표가 12만원을 이번에 10만 5천원으로 깎아버렸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도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JP모건도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와, 기존 목표가 16만원을 이번에 10만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underway, 즉 비중 축소로 고려했습니다. 다음 이제 2차전지 얘기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제 담배 땡긴다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여기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을 그 이어받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올라간 카멜라 해리스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이제 시끄러웠죠. 만약에 마리화나가 점차 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합법화되면은 당연히 담배 피는 사람 줄지 않겠어요? 아, 이거 뭐 동네에 노래방 하나 딱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연인들이 아지트로 삼고 노래는 이제 뭐 주로 이정현 노래 빠르게 틀어놓고 이러면서 이제 막 애정행각하고 그랬는데, 바로 옆 건물에 멀티방이 생겨. 그래서 멀티방 그 방 안에 노래방 기계부터 PC방, 그 게임용 PC에다가 소파, 침대 뭐 다 있는데, 그럼 누가 노래방 가겠냐고 이제. 하여간 그래서 이제 HSBC가 우리 KTNG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는데, 여기가 이제 8월 8일 날 실적하고 그 IR 설명회가 잡혀 있죠. 하여튼 KTNG 연소성 담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수출용 담배 제품의 가격 인상 이후 중동 지역에서 물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서 담배와 인삼 매출은 당분간 부진하겠지만 엄격한 비용 관리 덕분에 판관비 축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KTNG 목표가를 기존 10만원에서 이번에 11만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이 등장할 타이밍인데, 지난 금요일에 정말 무슨 잡주 작전주 날아가듯이 이제 그렇게 빠져버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UBS가 지금 뭐 미국발 외풍이나 아니면 뭐 다른 노이즈들 말고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 동향에 약간의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기대치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3분기 PC하고 모바일 D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평균 8% 오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서버용 D램은 거의 두배 가까운 15%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거기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양대 축인 D램과 NAND의 경우는 NAND가 3분기까지, D램은 4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걸로 본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25만 8천원에서 이번에 25만 2천원으로 진짜 껌값 정도 내리고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스위스 최대의 금융사 UBS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참 진짜 오전장만이라도 좀 휴장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이번 주첫 거래일부터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일단 내일 우리는 지금 이제 휴가철이 절정이기 때문에 정부 일정이 한산한데요. 대신에 내일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그 지명자인 카멜라 해리스가 러닝메이트, 즉 부동산 부통령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나까지 지금 탐욕의 눈이 멀었나 지금. 부통령을 부동산이라고. 하여간 제발 지금으로서는 월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워싱턴 이슈를 좀 엎어쓰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8월 5일 월요일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휴가철 절정을 맞아서 최대 전력 수요 예상 기간이 시작되는 거고, 내일부터 이제 8월 9일 금요일까지 이제 뉴스에는 지금 전력 예비율 몇 퍼센트 남았다 이런 거막 뜨기 좋은 시기죠. 역시 이제 증시에서는 뭐 전력, 전선, 전기,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ESS까지. 그다음에 내일 정부 발표 하나 나올 게 있는데, 바로 제목이 청년의 도전으로 미래 산업 전환 가속화, 농업 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 요건데요.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금 정부까지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청년들을 귀농시켜서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의 드라이브를 거는 요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스마트팜이 기본입니다. 그다음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진건설 로봇, K3i, TDS팜, 그리고 그 영화 특수효과 제작사 M83까지 쭉 수요 예측 이어지고, 그다음에 내일 대신 밸런스 스펙 18호랑 생체 현미경 제조사 이엔셀도 이제 수요 예측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OCI, NC소프트, 와 진짜 둘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애증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WCP,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이렇게 내일 실적 나옵니다. 그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중국이 7월 차이신 PMI, 그리고 미국도 내일 밤 7월 서비스업 PMI 나오는데, 이제 지난주 경기 침체 이슈가 미국 제조업 PMI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 여진을 좀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당연히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